안녕하세요. 저희 마그네트입니다. 오늘은 강구 낙하 테스트용 전자석 제작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네, 강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둥근 원형이다 보니까 일반 평평한 전자석으로도 흡착이 되기도 하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흡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 라운드 가공된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두 제품은 이제 외관 규격은 동일한데 주 자력 부분의 차이점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기성 전자석 같은 경우에는 평평한 자력면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강구 낙하용 맞춤 제작품 같은 경우에는 자력 부분이 이렇게 알져 있어요. 라운드로 저희가 카토스 가공을 했기 때문에 흡착이 필요한 강구의 사이즈, 무게에 맞춰서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고 가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강구 규격에 따라서 제작이 가능하고 오늘 소개해드릴 제작품은 약 134파이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강구인데요. 한 10kg 정도의 무게를 안정적으로 흡착, 탈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제작품을 이용해서 강구를 흡착, 탈착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맞춤 제작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원하는 상대물을 말씀해 주시고 원하시는 규격 제한을 주시면은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제작 진행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이 마그네트였습니다.